또 뭘 4kg이나 주문한 거야? 귤을 3kg 주문했어? 왜 4kg 안 사고? 3kg씩만 파니까 귤을 씻어줄 거야. 소금 넣고 식초 넣고 베이킹소다로 씻어야지. 없어. 좀 사다라. 슥슥 닦아서 귤을 까줄 거야. 야, 먹어봐. 아... 귤 껍질 오븐에 말려줄 거야. 건조기 사줄까? 됐어. 오븐에 말려주면 돼. 짜잔. 바삭하게 아주 잘 말랐지? 뭐 만들 건데? 말린 귤 껍질을 믹서기로 갈아주고 그릇에 담아놓고 귤을 하나 갈아줄 거야. 무슨 요리냐고? 튀김가루. 다른 귤 넣고 빙빙빙. 뭐냐니까? 귤튀김을 할 거야. 반죽을 귤에 쏟아붓고 갈아놓은 귤 껍질에 넣고 톡톡톡 뱅글뱅글. 먹을 수 있는 거야? 당연히 먹을 수 있지. 얼마나 영양 좋고 맛있는데. 봐봐, 맛있게 튀겨지지? 안 볼란다. 슥슥 잘라서 마누라 먹어봐. 안 먹어. 다른 거 해줘. 여보, 마누라를 씻어주고. 아, 아니 귤을 씻어줄 거야. 난 내가 씻을 수 있어. 소금과 식초를 넣고 슥슥 삭삭 씻을 거야. 씻은 귤을 싹둑싹둑 썰어줄 거야. 그릇에 썬 귤을 넣고. 뭐 만들려고? 홍고추도 썰어줄 거야. 뭐 만들 건데? 귤절임 만들 거야. 선 홍고추를 귤 위에 올려주고 설탕 넣고 소금 넣고. 탄산수는 왜 넣으려고? 너처럼 톡 쏘는 게 매력 있잖아. 식초를 넣고 뚜껑 닫고 김치냉장고에 넣고 25시간을 숙성시켰어. 어때, 맛있어 보이지? 여보, 마누라 먹어봐. 너 먼저 먹어봐. 입 벌려 들어간다. 아... 하나 더 먹어. 요새 신게 맛있네. 여보, 마누라 주말인데 술이나 한잔할까? 근데 귤을 왜 까? 귤을 갈아서 귤 막걸리 만들 거야. 맛있겠네. 탄산수를 하나 까고. 또 탄산수. 톡 쏘는 게 좋다고. 막걸리도 하나 까서 넣어주고. 저기 하얀 건 뭐야? 하발이야. 이거 동동주야, 동동주. 사케병에 담고. 막걸리를 왜 사케병에 넣어? 내 맘이지. 안주는 귤절임이야. 너랑 나랑 술 한 잔씩 따고 자, 건배하자고. 나 임신했어. 뭐 뭘 했다고요? 쌍둥이야. 뭐 뭐라고요? 좋지. 박수 쳐봐.